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호흡은요?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 호흡수로 한다. 들숨 날숨이 1회인 거예요. 그래서 1분에 12회에서 20회입니다. 곱하기 2 해보세요. 24회에서 40회. 그러니까 한 개씩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흡기와 호기, 들숨과 날숨이 합해서 1회 호흡수라는 거 국시 나왔죠? 문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는 호흡이에요. 호흡 잴게요 하면은요, 숨이 막 가빠져요. 그래서 맥박 재는 척 하면서 들숨 날숨을 1회 해가지고 호흡수를 재는 것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국가고시 정말 세 번에 한 번씩 나오죠? 횡경막과 늑간근이다. 횡경막, 정상 없이 이용되는 근육이다. 횡경막이 이렇게 가로막 쭉 있어요. 상체를 올리면은요, 횡경막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호흡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 상체를 일으켜준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경막이다. 문제, 뇌교와 척수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호흡 중추의 역할을 한다? 연수죠? 연수는 같은 말로 숨뇌입니다.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의 중추라는 거. 체온 조절 중추, 항상성을 유지한다? 시상하부입니다. 오르핀을 투여할 때는요, 호흡수를 체크합니다.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를 투여할 때는요, 맥박수를 재야 돼요. 쿠마린, 헤파린은요, 항응고제죠?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혈액응고 시간을 체크하고 투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해야 되고요. 노인 환자는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요, 호흡수가 떨어져요. 12회에서 20회가 정상인데 가뜩이나 12회 이하의 서호흡인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 너무 숨을 못 쉬죠. 큰일 나죠. 모르핀은 호흡수를 측정하고 투여한다. 혈압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혈압 측정할 때요, 팔과 심장이 같은 높이에 있어야 정상으로 나와요. 팔이 높으면요,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예요. 팔이 높으면 뭐보다, 심장보다. 높으면 낮게 나오고 낮으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정상 혈압은요, 120에 80이죠. 우리가 고혈압으로 판단하는 수치는요, 140에 90이에요. 저혈압은 90에 60이고요.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려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혈압 측정은 상한 동맥 팔꿈치에서 한 2cm나 5cm 위에, 근데 제가 재보니까 5cm까지는 안 올라가요. 2cm 정도 위에다가 재고요. 이 커프의 너비가요, 12에서 14cm. 너비라는 게 이 그림에서 세로 길이입니다. 12에서 14cm 정도가 적당하다. 소화는요, 성인보다 이 팔 길이가 짧잖아요. 8에서 10cm라는 거. 그리고 한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야지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또 혈압이 높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문제.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는?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팔이 높을 때였죠. 환자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은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환자 팔의 높이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은 혈압이 높게 측정된다. 반비례라는 거. 건강사정. 일반적인 검진을 할 때요, 환자가 들어옵니다. 의사가 눈으로 일단 보죠. 그게 시진이에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배가 아프다 하면은요, 촉진을 맨 마지막에 해요. 눌러보는 거 맨 마지막에 합니다. 감염 관리, 표준 예방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표준 주의 이렇게도 아셔야 되고요. 표준 예방 지침, 그냥 스탠다드한 표준이다 이거예요. 질병의 종류나 감염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이다. 이런 지침 있어야 환자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한 게 요로 감염입니다. 니들 바늘 버릴 때요, 뚜껑 씌워요 안 씌워요? 과거에는 씌웠대요. 그런데 그거 씌우다가 이 직원들이 손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감염될 수 있겠죠? 뚜껑 씌우지 않습니다. 리캡하지 않는다. 캡 닫는 거. 리캡 다시 닫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 표준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장갑을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여러분 폐기물 어려워하시죠? 손상성 폐기물이요? 노란 통에 있어요. 이거 한 달마다 폐기물 직원이 와서 버리거든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버려지는 게 주사바늘이에요. 주사바늘, 한의원은 한방침이죠. 수술용 칼날 같은 거, 요런 것들은요,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에 버립니다. 정형외과에서는요, 붕대나 뭐 거즈, 수액세트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려요. 뭐가 일반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붕대, 거즈, 수액세트, 탈지면 요런 거는요,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일반적이다, 일반을 기억하세요. 요거는 보름마다 가져간다. 태반은요, 산부인과에서 많이 나오겠죠? 15일, 최대 보관 기간이 15일이고요. 또 격리 의료 폐기물은요, 일주일마다 가져갑니다. 이 격리 병동에서는요, 일주일마다 가져갑니다. 최대 보관 기간인 거예요. 더 빨리 가져가도 된다. 감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통은 이렇게 흰색인데요. 야, 마크만 색상이 다른 거예요. 노란색이 손상성이다. 빨간색이 격리 의료 폐기물이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짬짬이 보면서 혼자 독학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표 하나에 정리했죠? 요런 거 캡처해서 보세요. 문제, 일반 당뇨에서 배출된 혈액 분비물로 오염된 거즈를 어디다 버리냐? 거즈 어디다 버렸어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렸잖아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버리는 거 뭐 있었어요? 붕대, 거즈, 수액세트, 탈지면. 소마구 거즈는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고 했어요. 주사바늘, 한방침, 수술용 칼날, 이거 어디다 버려요?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 통해 버린다는 거. 병원에서는 거의 다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 게 많아요. 문제,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분만 씨 나온 태반, 이건 태반 폐기물이죠. 위궤양 환자의 토혈, 이건 좀 아리까리하다. 골절 환자에게 사용한 붕대, 붕대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죠?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주사바늘 손상성이잖아요. 격리 의료 폐기물, 2번이냐 5번이냐인데 활동성 폐결핵, 이거는 딱 감염병이잖아요.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죠. 이거 격리해야겠다 이거죠. 위궤양 환자의 토혈, 위궤양은 감염병은 아니니까 격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제 내성균 환자, 감염병으로 따지면 4급이 제일 많죠. 다제 내성균, 다양한 약제를 써서 내성이 생긴 균입니다. 문제,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병실을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손을 씻는다 이겁니다. 이게 다제 내성균 요런 이름은 잘 몰라도 다제 내성균인 경우에는요. 병실 나오기 전에 손을 씻으래요. 그 손으로 병실 잡고 나오면 밖에서 감염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병실 나오기 전부터 장갑 벗고 손 씻고 나와서 또 나와서 또 씻는 거예요. 소독감 멸균의 차이. 소독은요.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여주고요. 멸균은요.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죽입니다. 아포는요. 균의 씨앗이에요. 씨앗까지 다 말려 죽이는 게 멸균입니다. 소독은요. 어느 정도의 아포의 균까지는 살아있다는 거죠. 소독 지침, 저온 살균법, 한 60도에서 63도 정도에 30분간 합니다. 멸균,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방주사액도 저온 살균법을 한다. 알코올은요. 100% 알코올보다는 물을 섞은 유수 알코올, 이슬유 물수죠. 물을 섞은 알코올이 살균력이 더 높대요. 그래서 살균하는 알코올의 도수가 70에서 75%죠. 그리고 열 내릴 때 응급실 가서 막 알코올로 샤워시켜요. 막 문질러요. 그거는 30에서 50%라는 거예요. 제대, 퇴출 소독할 때는요. 70에서 75%의 유수 알코올을 쓰겠죠. 멸균법의 종류. 멸균은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다.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그게 꼭 오른쪽, 왼쪽이 아니더라도 양 옆쪽 이래도 가능합니다. 소변 배양 검사는요. 소변의 균을 배양시키는 검사예요. 멸균적인 인공 도뇨를 이용해서 멸균 시험관에 채취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소변 배양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소변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균이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소변의 균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게 배양하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인공 도뇨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통에 받았어요. 그럼 그 지저분한 통에 있는 균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 자체의 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배양,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아, 균을 증폭시키는 거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멸균적으로 이 오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세트로 가져가세요. 배양하면은요. 멸균이 세트입니다. 고압증기 멸균 정말 중요하죠. 국가고시 진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기가 고압증기 멸균기예요. 120도에서 20, 30분간 해도 맞고요. 120도에서 40분간 해도 맞습니다. 약간의 숫자는 유도래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틀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고시는요. 완벽주의 성격이신 분들이 잘 틀려요. 조금 유도리 있게 봐서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세요. 고압증기 멸균, 멸균의 유효기간은 2주예요. 이오가스 멸균은요? 2오, 고우, 고무 제품 뭐 있어요? 내시경, 석션 팁 이런 거 고무거든요. 건혈 멸균은요? 드라이하게 멸균하는 거예요. 고압증기 멸균은요? 말 그대로 고압의 증기를, 스팀을 쏴가지고 멸균하는 거거든요. 건혈 멸균은요? 건식입니다. 파우더 같은 거 고압증기 넣으면 다 떡될 거 아니에요. 파우더, 화상 환자들이 붙이는 바셀린 거즈, 거즈에다 바셀린 묻힌 다음에 멸균기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건혈 멸균이다. 120도에서 140도, 고압보단 조금 높죠? 3시간을 한대요. 3시간 내내 돌려야 된대요. 하지만 160도로 온도를 올리면은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2시간이 된다. 시간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고압증기 멸균이다. 120도에서 20, 30분간.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고압에 증기가 나와서 멸균해준다. 이오가스는 고무 제품. 건혈은 파우더나 바세린 거즈. 이오가스 멸균은요, 산화에틸렌 가스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멸균한 직후에 멸균 물품을요,
통기시킨대요. 환기시킨대요.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그래야 뭔가 나쁜 가스가 빠진다 이 얘기죠. 이게 최근국 시에 나왔어요.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고압 증기 멸균 역시 하고 나서 스팀, 증기를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녹슨다. 문제, 중앙 공급실에서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의 멸균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이오가스, 고무 하면은요 이오가스다 이렇게 나오세요. 문제,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 멸균하는 거 건열이죠. 건열 멸균법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세요. 키워드만 암기하라는 게요.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파우더? 아 건식이지. 고무? 이오가스지. 스테인리스 면포? 고압 증기지. 이렇게 가세요. 호흡은요,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 호흡수로 한다. 들숨, 날숨이 1회인 거예요. 그래서 1분에 12회에서 20회입니다. 곱하기 2회 보세요. 24회에서 40회. 그러니까 한 개씩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흡기와 호기, 들숨과 날숨이 합해서 1회 호흡수라는 거 국시에 나왔죠? 문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는 호흡이에요. 호흡 잴게요 하면은요, 숨이 막 가빠져요. 그래서 맥박 재는 척 하면서 들숨, 날숨을 1회 해가지고 호흡수를 재는 것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국가고시 정말 세 번에 한 번씩 나오죠? 횡경막과 늑간근이다. 횡경막, 정상 없이 이용되는 근육이다. 횡경막이 이렇게 가로막 쭉 있어요. 상체를 올리면은요, 횡경막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호흡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 상체를 일으켜준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경막이다. 문제, 뇌교와 척수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호흡 중추의 역할을 한다? 연수죠? 연수는 같은 말로 숨뇌입니다.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의 중추라는 거. 체온 조절 중추, 항상성을 유지한다? 시상하부입니다. 오르핀을 투여할 때는요, 호흡수를 체크합니다.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를 투여할 때는요, 맥박수를 재야 돼요. 쿠마린, 헤파린은요, 항응고제죠.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하고 투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해야 되고요. 노인 환자는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요, 호흡수가 떨어져요. 12회에서 20회가 정상인데 가뜩이나 12회 이하의 서호흡인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 너무 숨을 못 쉬죠. 큰일 나죠. 모르핀은 호흡수를 측정하고 투여한다. 혈압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혈압 측정할 때요, 팔과 심장이 같은 높이에 있어야 정상으로 나와요. 팔이 높으면요,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예요. 팔이 높으면 뭐보다, 심장보다. 높으면 낮게 나오고 낮으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정상 혈압은요, 120에 80이죠. 우리가 고혈압으로 판단하는 수치는요, 140에 90이에요. 저혈압은 90에 60이고요.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려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혈압 측정은 상한 동맥 팔꿈치에서 한 2cm나 5cm 위에, 근데 제가 재보니까 5cm까지는 안 올라가요. 2cm 정도 위에다가 재고요. 이 커프의 너비가요, 12에서 14cm. 너비라는 게 이 그림에서 세로 길이입니다. 12에서 14cm 정도가 적당하다. 소화는요, 성인보다 이 팔 길이가 짧잖아요. 8에서 10cm라는 거. 그리고 한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야지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또 혈압이 높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문제,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는?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팔이 높을 때였죠. 환자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은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환자 팔의 높이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은 혈압이 높게 측정된다. 반비례라는 거. 건강사정, 일반적인 검진을 할 때요, 환자가 들어옵니다. 의사가 눈으로 일단 보죠. 그게 시진이에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배가 아프다 하면은요, 촉진을 맨 마지막에 해요. 눌러보는 거 맨 마지막에 합니다. 감염 관리, 표준 예방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표준 주의 이렇게도 아셔야 되고요. 표준 예방 지침, 그냥 스탠다드한 표준이다 이거예요. 질병의 종류나 감염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이다. 이런 지침 있어야 환자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한 게 요로 감염입니다. 니들 바늘 버릴 때요, 뚜껑 씌워요 안 씌워요? 과거에는 씌웠대요. 그런데 그거 씌우다가 이 직원들이 손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감염될 수 있겠죠? 뚜껑 씌우지 않습니다. 리캡하지 않는다. 캡 닫는 거. 리캡, 다시 닫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 표준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장갑을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여러분 폐기물 어려워하시죠? 손상성 폐기물이요? 노란 통에 있어요. 이거 한 달마다 폐기물 직원이 와서 버리거든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버려지는 게 주사바늘이에요. 주사바늘, 한의원은 한방침이죠. 수술용 칼날 같은 거, 요런 것들은요,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에 버립니다.
정형외과에서는요, 붕대나 뭐 거즈, 수액 세트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려요. 뭐가 일반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붕대, 거즈, 수액 세트, 탈지면 요런 거는요,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일반적이다, 일반을 기억하세요. 요거는 보름마다 가져간다. 태반은요, 산부인과에서 많이 나오겠죠? 15일, 최대 보관 기간이 15일이고요. 또 격리 의료 폐기물은요, 일주일마다 가져갑니다. 이 격리 병동에서는요, 일주일마다 가져갑니다. 최대 보관 기간인 거예요. 더 빨리 가져가도 된다. 감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통은 이렇게 흰색인데요. 야, 마크만 색상이 다른 거예요. 노란색이 손상성이다. 빨간색이 격리 의료 폐기물이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짬짬이 보면서 혼자 독학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표 하나에 정리했죠? 요런 거 캡처해서 보세요. 문제,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액 분비물로 오염된 거즈를 어디다 버리냐? 거즈 어디다 버렸어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렸잖아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버리는 거 뭐 있었어요? 붕대, 거즈, 수액 세트, 탈지면. 소마구 거즈는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고 했어요. 주사바늘, 한방침, 수술용 칼날, 이거 어디다 버려요?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 통해 버린다는 거. 병원에서는 거의 다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 게 많아요. 문제,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분만 시 나온 태반, 이건 태반 폐기물이죠. 위궤양 환자의 토혈, 이건 좀 아리까리하다. 골절 환자에게 사용한 붕대, 붕대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죠?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주사바늘 손상성이잖아요. 격리 의료 폐기물, 2번이냐 5번이냐인데 활동성 폐결핵, 이거는 딱 감염병이잖아요.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죠. 이거 격리해야겠다 이거죠. 위궤양 환자의 토혈, 위궤양은 감염병은 아니니까 격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제 내성균 환자, 감염병으로 따지면 4급이 제일 많죠. 다제 내성균, 다양한 약제를 써서 내성이 생긴 균입니다. 문제,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병실을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손을 씻는다 이겁니다. 이게 다제 내성균 요런 이름은 잘 몰라도 다제 내성균인 경우에는요, 병실 나오기 전에 손을 씻으래요. 그 손으로 병실 잡고 나오면 밖에서 감염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병실 나오기 전부터 장갑 벗고 손 씻고 나와서 또 나와서 또 씻는 거예요. 소독감 멸균의 차이, 소독은요,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여주고요, 멸균은요,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죽입니다. 아포는요, 균의 씨앗이에요. 씨앗까지 다 말려 죽이는 게 멸균입니다. 소독은요, 어느 정도의 아포의 균까지는 살아있다는 거죠. 소독 지침, 저온 살균법, 한 60도에서 63도 정도에 30분간 합니다. 멸균, 뭐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방주사액도 저온 살균법을 한다. 알코올은요, 100% 알코올보다는 물을 섞은 유수 알코올, 이슬유 물수죠? 물을 섞은 알코올이 살균력이 더 높대요. 그래서 살균하는 알코올의 도수가 70에서 75%죠? 그리고 열 내릴 때 응급실 가서 막 알코올로 샤워시켜요. 막 문질러요. 그거는 30에서 50%라는 거예요. 제대, 퇴출 소독할 때는요, 70에서 75%의 유수 알코올을 쓰겠죠. 멸균법의 종류, 멸균은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다.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그게 꼭 오른쪽, 왼쪽이 아니더라도 양옆쪽, 이래도 가능합니다. 소변 배양 검사는요, 소변의 균을 배양시키는 검사예요. 멸균적인 인공 도뇨를 이용해서 멸균 시험관에 채취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소변 배양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소변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균이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소변의 균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게 배양하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인공 도뇨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통에 받았어요. 그럼 그 지저분한 통에 있는 균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 자체의 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배양,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균을 증폭시키는 거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멸균적으로 이 오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세트로 가져가세요. 배양하면은요, 멸균이 세트입니다. 고하층기 멸균 정말 중요하죠. 국가고시 진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기가 고하층기 멸균기예요. 120도에서 20, 30분간 해도 맞고요. 120도에서 40분간 해도 맞습니다. 약간의 숫자는 유도례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틀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고시는요, 완벽주의 성격이신 분들이 잘 틀려요. 조금 유도리 있게 봐서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세요. 고압증기 멸균, 멸균의 유효기간은 2주예요. 이오가스 멸균은요? 2오, 고우, 고무 제품 뭐 있어요? 내시경, 뭐 석션 팁 이런 거 고무거든요. 건혈 멸균은요? 드라이하게 멸균하는 거예요. 고압증기 멸균은요? 말 그대로 고압의 증기를 스팀을 쏴가지고 멸균하는 거거든요. 건혈 멸균은요? 건식입니다.
파우더 같은 거 코앞 증기에 다 떡 뗄 거 아니에요. 파우더, 화상환자들이 붙이는 바셀린 거즈, 거즈에다 바셀린 묻힌 다음에 멸균기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건혈 멸균이다. 120도에서 140도, 고압보단 조금 높죠? 3시간을 한대요. 3시간 내내 돌려야 된대요. 하지만 160도로 온도를 올리면은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2시간이 된다. 시간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고압 증기 멸균이다. 120도에서 20, 30분간,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고압에 증기가 나와서 멸균해준다. 이오가스는 고무 제품. 건혈은 파우더나 바세린 거즈. 이오가스 멸균은요, 산화 에틸렌 가스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멸균한 직후에 멸균 물품을요, 통기시킨대요. 환기시킨대요.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그래야 뭔가 나쁜 가스가 빠진다 이 얘기죠. 이게 최근국 시에 나왔어요.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고압 증기 멸균 역시 하고 나서 스팀, 증기를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녹슨다. 문제, 중앙 공급실에서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의 멸균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이오가스, 고무 하면은요, 이오가스다 이렇게 나오세요. 문제,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 멸균하는 거 건혈이죠. 건혈 멸균법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세요. 키워드만 암기하라는 게요,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파우더? 아, 건식이지. 고무? 이오가스지. 스테인리스 면포? 고압 증기지. 이렇게 가세요. 호흡은요,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 호흡수로 한다. 들숨, 날숨이 1회인 거예요. 그래서 1분에 12회에서 20회입니다. 곱하기 2회 보세요. 24회에서 40회. 그러니까 한 개씩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흡기와 호기, 들숨과 날숨이 합해서 1회의 호흡수라는 거 국시에 나왔죠? 문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는 호흡이에요. 호흡 잴게요 하면은요, 숨이 막 가빠져요. 그래서 맥박 재는 척 하면서 들숨 날숨을 1회 해가지고 호흡수를 재는 것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국가고시 정말 3번에 한 번씩 나오죠? 횡경막과 늑간근이다. 횡경막, 정상 없이 이용되는 근육이다. 횡경막이 이렇게 가로막 쭉 있어요. 상체를 올리면은요, 횡경막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호흡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 상체를 일으켜준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경막이다. 문제, 뇌교와 척수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호흡 중추의 역할을 한다? 연수죠? 연수는 같은 말로 숨뇌입니다.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의 중추라는 거. 체온 조절 중추, 항상성을 유지한다? 시상하부입니다. 오르핀을 투여할 때는요, 호흡수를 체크합니다.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를 투여할 때는요, 맥박수를 재야 돼요. 쿠마린, 헤파린은요, 항응고제죠?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하고 투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해야 되고요. 노인 환자는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요, 호흡수가 떨어져요. 12회에서 20회가 정상인데 가뜩이나 12회 이하의 서호흡인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 너무 숨을 못 쉬죠. 큰일 나죠. 모르핀은 호흡수를 측정하고 투여한다. 혈압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혈압 측정할 때요, 팔과 심장이 같은 높이에 있어야 정상으로 나와요. 팔이 높으면요,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반비례예요. 팔이 높으면 뭐보다? 심장보다. 높으면 낮게 나오고 낮으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정상 혈압은요, 120에 80이죠. 우리가 고혈압으로 판단하는 수치는요, 140에 90이에요. 저혈압은 90에 60이고요.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려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혈압 측정은 상한 동맥 팔꿈치에서 한 2cm나 5cm 위에. 근데 제가 재보니까 5cm까지는 안 올라가요. 2cm 정도 위에다가 재고요. 이 커프의 너비가요, 12에서 14cm. 너비라는 게 이 그림에서 세로 길이입니다. 12에서 14cm 정도가 적당하다. 소화는요, 성인보다 이 팔 길이가 짧잖아요. 8에서 10cm라는 거. 그리고 한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야지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또 혈압이 높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문제,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는?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팔이 높을 때였죠. 환자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은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환자 팔의 높이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은 혈압이 높게 측정된다. 반비례라는 거. 건강사정, 일반적인 검진을 할 때요, 환자가 들어옵니다. 의사가 눈으로 일단 보죠. 그게 시진이에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배가 아프다 하면은요, 촉진을 맨 마지막에 해요. 눌러보는 거 맨 마지막에 합니다. 감염 관리, 표준 예방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표준 주의 이렇게도 아셔야 되고요. 표준 예방 지침, 그냥 스탠다드한 표준이다 이거예요. 질병의 종류나 감염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이다. 이런 지침 있어야 환자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한 게 요로 감염입니다.
이 니들 바늘 버릴 때요 뚜껑 씌워요 안 씌워요? 과거에는 씌웠대요. 그런데 그거 씌우다가 이 직원들이 손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감염될 수 있겠죠? 뚜껑 씌우지 않습니다. 리캡하지 않는다. 캡 닫는 거. 리캡 다시 닫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 표준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장갑을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여러분 폐기물 어려워하시죠? 손상성 폐기물이요? 노란 통에 있어요. 이거 한 달마다 폐기물 직원이 와서 버리거든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버려지는 게 주사바늘이에요. 주사바늘. 한의원은 한방침이죠. 수술용 칼날 같은 거. 요런 것들은요.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에 버립니다. 정형외과에서는요. 붕대나 뭐 거즈, 수액세트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려요. 뭐가 일반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붕대, 거즈, 수액세트, 탈지면 요런 거는요.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일반적이다. 일반을 기억하세요. 요거는 보름마다 가져간다. 태반은요. 산부인과에서 많이 나오겠죠? 15일, 최대 보관 기간이 15일이고요. 또 격리 의료 폐기물은요, 일주일마다 가져갑니다. 이 격리 병동에서는요, 일주일마다 가져갑니다. 최대 보관 기간인 거예요. 더 빨리 가져가도 된다. 감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통은 이렇게 흰색인데요. 야, 마크만 색상이 다른 거예요. 노란색이 손상성이다. 빨간색이 격리 의료 폐기물이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짬짬이 보면서 혼자 독학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표 하나에 정리했죠? 요런 거 캡처해서 보세요. 문제.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액 분비물로 오염된 거즈를 어디다 버리냐? 거즈 어디다 버렸어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렸잖아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버리는 거 뭐 있었어요? 붕대, 거즈, 수액세트, 탈지면. 소마구 거즈는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고 했어요. 주사바늘, 한방침, 수술용 칼날, 이거 어디다 버려요?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 통해 버린다는 거. 병원에서는 거의 다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 게 많아요. 문제,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분만 씨 나온 태반, 이건 태반 폐기물이죠. 위궤양 환자의 토혈, 이건 좀 아리까리하다. 골절 환자에게 사용한 붕대, 붕대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죠?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주사바늘 손상성이잖아요. 격리 의료 폐기물, 2번이냐 5번이냐인데 활동성 폐결핵, 이거는 딱 감염병이잖아요.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죠. 이거 격리해야겠다 이거죠. 위궤양 환자의 토혈, 위궤양은 감염병은 아니니까 격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제 내성균 환자, 감염병으로 따지면 4급이 제일 많죠. 다제 내성균, 다양한 약제를 써서 내성이 생긴 균입니다. 문제,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병실을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손을 씻는다 이겁니다. 이게 다제 내성균 요런 이름은 잘 몰라도 다제 내성균인 경우에는요. 병실 나오기 전에 손을 씻으래요. 그 손으로 병실 잡고 나오면 밖에서 감염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병실 나오기 전부터 장갑 벗고 손 씻고 나와서 또 나와서 또 씻는 거예요. 소독감 멸균의 차이. 소독은요.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여주고요. 멸균은요.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죽입니다. 아포는요. 균의 씨앗이에요. 씨앗까지 다 말려 죽이는 게 멸균입니다. 소독은요. 어느 정도의 아포의 균까지는 살아있다는 거죠. 소독 지침, 저온 살균법, 한 60도에서 63도 정도에 30분간 합니다. 멸균,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방주사액도 저온 살균법을 한다. 알코올은요. 100% 알코올보다는 물을 섞은 유수 알코올, 이슬유 물수죠. 물을 섞은 알코올이 살균력이 더 높대요. 그래서 살균하는 알코올의 도수가 70에서 75%죠. 그리고 열 내릴 때 응급실 가서 막 알코올로 샤워시켜요. 막 문질러요. 그거는 30에서 50%라는 거예요. 제대, 퇴출 소독할 때는요. 70에서 75%의 유수 알코올을 쓰겠죠. 멸균법의 종류. 멸균은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다.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그게 꼭 오른쪽, 왼쪽이 아니더라도 양 옆쪽 이래도 가능합니다. 소변 배양 검사는요. 소변의 균을 배양시키는 검사예요. 멸균적인 인공 도뇨를 이용해서 멸균 시험관에 채취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소변 배양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소변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균이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소변의 균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게 배양하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인공 도뇨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통에 받았어요. 그럼 그 지저분한 통에 있는 균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 자체의 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배양,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아, 균을 증폭시키는 거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멸균적으로 이 오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세트로 가져가세요. 배양하면은요, 멸균이 세트입니다. 고압증기 멸균 정말 중요하죠? 국가고시 진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기가 고압증기 멸균기예요. 120도에서 20, 30분간 해도 맞고요. 120도에서 40분간 해도 맞습니다. 약간의 숫자는 유례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틀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고시는요, 완벽주의 성격이신 분들이 잘 틀려요. 조금 유도리 있게 봐서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세요. 고압증기 멸균, 멸균의 유효기간은 2주예요. 이오가스 멸균은요? 2오, 고우, 고무 제품 뭐 있어요? 내시경, 뭐 석션 팁 이런 거 고무거든요. 건열 멸균은요? 드라이하게 멸균하는 거예요. 고압 증기 멸균은요? 말 그대로 고압의 증기를 스팀을 쏴가지고 멸균하는 거거든요. 건열 멸균은요? 건식입니다. 파우더 같은 거 고압 증기해내면 다 떡 될 거 아니에요. 파우더, 화상환자들이 붙이는 바셀린 거즈, 거즈에다 바셀린 묻힌 다음에 멸균기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건열 멸균이다. 120도에서 140도, 고압보다 조금 높죠? 3시간을 한대요. 3시간 내내 돌려야 된대요. 하지만 160도로 온도를 올리면은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2시간이 된다. 요, 뭐, 시간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고압 증기 멸균이다. 120도에서 20, 30분간.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고압에 증기가 나와서 멸균해준다. 이오가스는 고무 제품. 건열은 파우더나 바세린 거즈. 이오가스 멸균은요, 산화 에틸렌 가스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멸균한 직후에 멸균 물품을요, 통기시킨대요. 환기시킨대요.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그래야 뭔가 나쁜 가스가 빠진다 이 얘기죠.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고압 증기 멸균 역시 하고 나서 스팀, 증기를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녹슨다. 문제, 중앙 공급실에서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의 멸균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이오가스, 고무 하면은요, 이오가스다 이렇게 나오세요. 문제,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 멸균하는 거 건열이죠. 건열 멸균법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세요. 키워드만 암기하라는 게요,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파우더? 아, 건식이지. 고무? 이오가스지. 스테인리스 면포? 고압 증기지. 이렇게 가세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